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저 특이하게도 2024년 11월부터는 이제 음력 10월 초하루, 그러니까는 즉, 양력 11월 1일이 음력 10월 1일 동시에 갑니다. 그래서 딱 11월 한달 동안만큼은 음력 10월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음력 10월은 이제 옛날부터 상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상달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제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10월달에는 이제 막 추수에 대한 추수감사의 달이죠. 그래서 약간 그해막 곡식으로 인해서 어떤 풍년을 기원하고자 제를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10월달만큼은 어떤 내 운을 어떤 상기시키고, 그리고 내 성주, 어떤 가택, 어떤 집안의 모든 신의 어떤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런 달이니만큼 최고의 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력 10월, 10월달, 그러니까 즉 상달, 그러니까 양력 11월달은 내가 여태까지는 저조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좀 정체되어 있었던 그런 운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10월달, 음력 10월, 양력 11월 한 달만큼이라도 이 부분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도 이제 한 며칠 전부터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생화를 이제 어르신들께 이제 바치고, 근데 집에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놓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놓다 보니까, 이제 꽃이 또 금방금방 시들어지고, 자주자주 갈아줘야 되잖아요, 생화 특징이. 그래서 약간 조그만 요만한 그병 있어요. 한 송이, 두 송이가 들어가는. 자, 그런 그 화병에 한 여러 개를 좀 사서, 이제 저는 또 이렇게 모시는 방이 또 이렇게 대법당, 또 소법당, 또 조왕, 이런 건립,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한네 개의 병을 사서 거기에 이제 한 송이, 두 송이를 꺾고 이렇게 놔드렸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향기도 나고. 그래서 그 10월 달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내 노력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안 보이는 기운은 내 노력에 움직인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11월 달만큼은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운을 좀 조절하고 컨트롤할 필요는 있어요. 좋은 기회를 굳이 허비해서, 시간을 허비해서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운이 들어오고 싶다는데, 운이 나한테로 오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그거를 나태해지고 게을러서 귀찮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뜻하지 않았던 어떠한 소식, 횡재,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끽하면 너무 좋은데, 이걸 굳이 놓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어떠한 생기가 있는 기운으로 어떤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운을 좀 다스릴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조그만 화병, 얼마 안 해요. 5천 원이면 사던데요. 한 3, 4, 5천 원 정도. 여기에 한꽃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해서 뭐 식탁, 아니면 뭐 조왕, 예를 들면 싱크대 쪽이죠. 그 싱크대 주방, 아니면 뭐 거실, 뭐 현관, 또 화장실 이렇게 해서 놔두면, 제가 그렇게 네 개의 그 꽃병에 이렇게 꽃을 놓으니까 한다 합해서 한 3만 원좀안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를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얻는 기쁨이 나한테 오는 운이 몇백 배가 된다면 해봐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어떤 신앙에 관계된 그러니까 종사하는 사람, 뭐 관계되어 있는 사람, 뭐 어떤 신앙을 뭐 기독교, 뭐 천주교, 뭐 불교 막론하고, 내 신앙에 있어서는 좀 어떤 산을 가든, 아니면 바다를 가든, 아니면 내가 그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내 자신을 좀 가다듬고 좀 운을 열수 있는 본인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이를테면 저 같으면 이제 저번 주에는 만약에 산을 갔다 왔다면, 자, 이제 10월 달만큼은 재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운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뜻밖의 소식, 귀인, 횡재, 뭐 승진, 명예, 진급 등등등 이런 것들을 내가 착출하고자 내 스스로 갑니다. 뭐 예를 이제 10월 달은 재물의 어떠한 왕이 이제 나에게로 온다라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바다로 가줘야죠. 이제 바다든 강이든. 근데 지금은 이제 강도 이제 좀 작은 강보다는 큰 강. 그리고 바다도 이제 이를테면 큰 바다를 끼고 있는 절. 뭐 우리나라의 뭐 동서남북에 유명한 사찰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하여금
네, 오늘 좀 활력을 줄 필요도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집안에 이제 내년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좀 어떤 버릴 건 버리고 좀 색다른 기운을 바꿔서 운을 바꾸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 스스로가 이것도 해봐도 안 돼, 저것도 해봐도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뭔가 원천적인 문제가 크게 내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그맣게 하는 행동들 또한 이런 게 뚫릴 수가 없다는 건데 그래도 요 10월 달만큼은 해제의 그런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조금만 발품 팔아서 그런 노력을 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10월 달은 모든 운을 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제자들 또한 이렇게 신을 모시고 가는 우리 또한 10월 달에는 막 진접 행사를 하고 내 운을 여는 행사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미리미리 내년에 어떠한 해묘미에 대한 삼재가 걸쳐져 있는 사람들 또한 자, 요딱 10월 한 달만큼은 운을 좀 여는 그런 현명한 좀 지혜를 가지실 필요는 있어요. 자, 미신을 맹신을 하지는 말되 활용은 하라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달은 내가 뭐든 해봐도 안 된다. 뭐든 해봐도 뭔가 나한테 있어서는 결실이 없었다, 보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10월 달만큼의 요딱한 달의 기회, 이게 딱 절호의 기회인 거죠. 요때만큼이라도 나한테 있어서 좀 운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떠한 현명한 그런 방책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보상을 가지고 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